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수요일 KBFT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인들이 이곳 하와이에 터전을 잡은 지 1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주 한인이 이민 113주년을 맞아 이를 축하하는 기념식이 오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애국가를 부르는 우렁찬 목소리가 미주 한인 이민 113주년의 시작을 알립니다. 미주 한인 이민 113주년 기념식은 오늘 오전 10시 한인 이민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한인재단과 하와이 한인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동포들의 씨앗이 되고 우리 백년대계를 심어준 이민 113주년의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우리 한민족들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훌륭한 대축자들입니다.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한인 동포 사이도 뭔가 확실한 믿음 속에서 화합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백기업 총영사가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113주년을 맞는 의미가 특히 우리 하와이 동포들께는 더 다가오실 텐데요. 오늘 계기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축사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한인 사회가 더 번창하고 더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키운 차세대들이 주류 사회에서 더욱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3년 1월 13일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면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 한인 이민사는 한 세기가 지나면서 새로운 이민 역사를 써가고 있고 그 중심에 미주 한인 이민의 종가 하와이 한인 사회가 있습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